2022 K3리그 22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경기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의겸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입니다. 최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청주FC의 여러 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진욱 골키퍼가 올 시즌 첫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훈, 이민영, 김대협, 강영종, 얀, 권승철, 박승렬, 김재형, 데닐손, 산토스가 출전합니다. 오늘 경기 두 팀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 네. 여기에서 만약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심판진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주심, 김종희 1부심, 장민호 2부심, 박창한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청주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우종욱 선수나 조예찬이나 이렇게 측면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거든요. 멀리서 그대로 트라! 조용했던 청주FC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네, 데니손 선수가 화려한 자신의 데뷔를 신고를 하는데요. 네. 네,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하프라인을 그렇죠. 넘어서자마자 골키퍼 이선희 선수가 나와 있는 걸 보고 띄워서 찼는데 이게 그대로 골문을 관통해버립니다. 데닐손 선수의 이 득점은 올 시즌 K3 리그를 대표하는 득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인 궤적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 초반에 이 바람이 조금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른발 감아줍니다. 날카로워요. 오! 잡아냅니다. 맞습니다. 바람돌에 네.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한번 접어두고 왼쪽 공간으로 파고듭니다. 네, 잘 흔들었어요. 사이로 잘 줬어요. 꺾어줍니다. 야하! 슈퍼세이브! 이선일의 엄청난 세이브가 나옵니다. 아, 이거는 이선일 선수의 정말 멋진 세이브인데요. 네. 네, 저는 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막아냅니다. 자, 지금 울산시민축구단 수비 이 균열이 네.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좁은 사이로 굉장히 좋은 패스를 넣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22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전반전 1대0. 청주FC 데닐손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청주, 오른쪽에 울산입니다. 사실 외국인 선수가 3명이 모두 뛰는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K3리그에서. 네. 네. 떨궈줍니다. 아, 네. 이영경 선수가 머리를 감싸 질 법도 한 게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헤더가 네, 살짝 뒷맞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밀어냈어요. 오!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왼발! 굴쩍!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걷어낸다는 공이 김재형 선수의 왼발에 걸리면서 네. 네,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가 나왔고요. 박스 안쪽 흘러갔고요. 전방 처리합니다. 박승렬. 네, 다시 한번 슛! 박승렬 슈팅! 오호! 지금 이 물기가 있어서 그럴까요? 네. 이선의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산토스. 네, 산토스 선수에게 뭔가 1대1을 칠 만한 장면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아서 오, 좋아요. 잡아놨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데닐손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길게 박스 안쪽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버헤드킥. 네, 어허. 지금은 네. 이 오버헤드킥을 가져가는 그 동작 속에서 네. 경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네. 다행입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가격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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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고요. 네. 박동혁 선수인데 선수들을 계속해서 응시를 했고요. 일단은 경기는 재개가 됐습니다. 네,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헤더! 헤더! 살짝 벗어납니다. 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골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지켜봤는데 살짝 네. 벗어나네요. 재차 투입하겠죠. 또 한번 붙여줍니다.
이영경 쪽 떨궈놨습니다. 이영경 내줍니다. 아크 정면. 네, 오른발 잡아놓고 노상민 오른쪽으로 올라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크로스 반대편 갑니다. 다시 이영경 떨궈줍니다. 헤더! 걸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이영경 선수가 완벽하게 가운데로 연결을 했는데 네. 헤더가 방향이 골문을 향하지 않았어요. 아, 이번에도 네. 오민석 선수인데요. 네, 이거는 마지막까지 얀 선수가 방해를 해줬기 때문에 올려줘야 돼요. 붙여줍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경 떨궈줍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창재원. 2022 K3리그 22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청주FC가 승점 석점을 획득했습니다.